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자기만의 미담을 한번 꺼내보자. 그래, 셀프 미담. 네. 자, 민호. 어제. 어제 좋다. 우리 어제. 이제 최근에 뭐 컴백 준비와 콘서트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댄서분들이 너무나도 밤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티내지 않고 커피와 과자를 쐈습니다. 뭐 다들 그러더라고. 커피와 과자를 다들 그러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 우리도 저기 우리도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항상 형동이가 뭐 소고기 싹 스태프들 다 먹고 그럼. 아이, 그럼 그리고 소고기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 샀잖아. 아직. 약속이잖아. 원래는 어제 이제 사기로 했었는데 어제 샀어야지. 자, 승무 가자. 셀프 미담 한번 가. 글쎄요. 저는 저밖에 모릅니다. 야, 세 개 줘. 왜 주는 거야? 나 나밖에 모른다고, 나는. 진실이래. 나 남을 책임 여력이 없어, 나는. 이것도 인성에 포함해. 거짓말 하지 않아. 그럼. 인성. 와, 부럽다. 야, 승훈이를 제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남도 아는 거야. 아니, 왜 역시 승훈이. 자, 이렇게 되면 민호만 애기가 없네. 난 너의 나그네. 자, 미담으로 인한 평가는 여기까지. 이제 또 그래. 본격적으로 너희 개별 심사를 할 거야. 가자. 잘한다. 야, 민호. 노웨이. 그래, 미담 없는, 미담 없는 민호. 안 돼. 자. 뭐야? 안녕하십니까. 1993년생, 3월 30일생, 성남시에서 태어나 감사합니다. 용인으로 가서 여기까지 온 송민호입니다. 저 도벽 있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저거? 언제 구한 거야, 저거? 저를 당첨해 주신다면 이 A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손버릇이 안 좋은 친구야, 저거. 야, 너 그거 언제? 언제? 잠깐만. 야, 위너 죽을 줄도 아냐? 너 뭐야? 에이, 그거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가져와. 왜요? 가져와. 제 겁니다. 너 경찰서 가고 싶어? 가져와. 이거 저 JTBC 거야. 네. 가져와. 형 안 돼. 가져와.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래.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하나? 어? 세 개 아까 봤어. 야, A는 뺄 때부터 서리가 다르다는 건 몰라? 눈은 손보다 빠르니까. 하나 더 꺼내, 이 자식아. 저 진짜 아닙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 진짜 아닙니다. 니가 뭐야? 니가 뭐야? 니가 뭐야? 진짜 아닙니다. 가자! 자, 슈더컴이 뽑은 민호의 데이터. 민호는 위너 서운함의 중심. 어? 아하, 위너 내에서 유독 민호와 얽혀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 누가 서운했어? 승윤이가, 승윤이가 자세히 얘기를 해줘. 자. 민호가 톡을 진짜 확인 안 해. 단톡방을. 아직도 안 해, 아직도? 아니, 어느 정도냐면, 멤버들이 4명이 다 확인을 해야지, 결정을 바로 다음날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결국에는 확인을 안 해서, 민호는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른 채로 나왔어. 막 이런 상황이야, 거의.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지가 확인을 안 해서 우리끼리 결정을 했는데 지가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그 민호 군한테 뭘 부탁한 적 있어요? 야, 이거 뭐 메일로 이거 좀 보내주라. 근데 뭐 몇 시간 지나도록 안 읽는 거예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저희 업무 보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뭐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호 답장이. 가리는 거죠. 제 개인 톡방에서 제 부탁은 안 들어주고. 저 윗선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윗선에서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중인격이지. 야. 그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면 또 어쩔 수 없어. 빨라, 빨라. 그게 사과할 일인데. 빨라. 자, 그리고 또 있지, 승윤아. 민호는 지각왕. 압도적인 지각 1위야. 아, 이거는, 이거는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도 큰 문제인데. 정말 심해. 자, 12시 스케줄이다. 10시. 그러면은 11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럼 11시부터 준비해. 신서유기도 늦어? 안 늦지. 절대 안 늦죠. 야!
20분 번져가요. 20분 번져가? 근데 야, 민호 약속은? 우리랑 있을 때만 늦어, 우리랑 있을 때. 신서유기는 그렇게 가위같이 20분 전에 가고 왜 민호 약속만 늦게 가는 건데, 왜? 이거는 제가 정식을 좀 사과했습니다. 반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을 너무 하니까 이게. 이게 왜냐면 비공식적인 사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아, 근데 훔치려고 했는데 F로 훔치려고 했는데 더블 F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아, 제가 여러분 정말 약속이란 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비록 경솔하게 아주 멤버들한테 막중한 그런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 늦지 않겠고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훈계하지 말고 네 다짐을 하라고. 늦었을 때가 빠른 겁니다. 아니 늦을 땐 늦은 거지. 11시에 지금 픽업인데 11시에 일어나면 어떡해. 파이팅! 파이팅! 어쨌든 자 우리 민호 네, 한번 네. 믿어볼게. 아, 근데, 네. 또 있네. 이번엔 진우. 오. 이거 한번 얘기해줘. 진우가 다시 룸메이트를 고른다면 승훈이와 아, 영광입니다. 아. 네. 야 이게 그래. 이게 사실 우리 이해가 돼. 지난번에 그 조명 사건도 있었고. 그래. 뭐가 없어요? 조명. 내가 조명을 되게 좋아하거든. 네. 내가 최근에 형 뭐 조명 필요 없는 거 있냐? 어? 근데 조명이 하나 없었어. 어? 누구야? 그 조명이 어? 없어졌다고? 누구야? 어? 그 민우 팔 때 뒤에 있던 그 조명 아니야 그거? 아니 야 너 이거 야 같은데, 조명 아셨어. 먹었어. 맞네. 어, 아 네. 알고 보니까 계속 도병이 있었네. 황사소녀 내 피야. 야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래. 네 의지대로.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진우야. 네. 네 친구 뭐 어떻게 어때 상태가? 요즘에도 계속 그래 뭐 또? 최근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아! 뭐. 이게 웃기려고 형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야. 최근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이게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소한 거부터 사소한 게 같이 살 때 그러니까 친할수록 그죠? 그래, 느껴지는 거야, 원래. 전날에 이제 제가 좀 유산균을 좀 먹으려고 냉장고에다가 이제 좀 요구르트를 좀 놔뒀어요. 큰 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먹고 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와, 야, 진짜 서운하지. 이건 도적이 아니야. 먹으려고 했던 아니, 걸.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뭐신데요? 우리 매니저가 나를 위해 사놓은 거야. 아니 본인이 사서 넣어놨다. 진우가 사놔서 넣어놓은 거래. 내가 사놨는데? 뭐 매니저가 형 그 요구르트 냉장고에 사놨어요 형 드세요 이래가지고 나 맛있게 먹었는데? 야 이제 매니저를 돌아봐봐. 상자 대면에. 그 매니저 사. 매니저 돌아봐요.